사실 사람들이 확인하려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것이다. 불확실할수록 불안하니까. 왜 천재 아니냐? 아니 시험 범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밖에 안 틀려? 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어? 문을 났어? 시험 범위 196조까지인데 김하나가 169조까지 체크한 게 신기하냐? 아니면 그랬는데도 하나 틀린 게 신기하냐? 시험 범위 아니라니까. 하나 틀린 게 신기하다니까. 야, 니네 뭐 내기하냐? 괜찮아, 다음에 잘 보면 되지. 너는 잘 봤어? 응? 어, 저번보다 한 세네 개 틀린 거 같은데. 와, 씨, 난 한 개 맞은 거 같은데. 왜 아무런 느낌이 없지? 쟤는 한 개 틀렸다 울상이고. 그만해. 뭘 한 개 틀렸다고 이렇게 눈이 그렁그렁이야? 나 같았으면 우리 엄마 치킨 시켜놓고 레드카펫 깔아놓는다 그럴걸? 그만하라고. 하나 틀린 거 가지고 그러냐. 부럽다. 어? 공부 다 한 나보다 공부 안 한 얘가 하나를. 그만하라고. 어? 그만하라고. 공부 안 한 거 아니야. 나에게 징크스란 아니 불안함의 다른 말이다. 나 그냥 확인한다는 건 불안하다는 말. 하나 틀린 게 대수인 거야, 대수.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. 눈치 없는 새끼. 야,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? 나도 성적 신경 쓰거든. 시험 기간에만? 나는 학기 내내 1년 내내 365일 신경 쓰거든. 확인할수록 불안하고 일이 잘 풀릴수록 뒷맛이 쓰다. 어? 코피. 어? 어, 야야야야야. 어? 괜찮아? 보관실 가자. 어, 아니야, 그냥 먹으면 되지. 고마워. 아니, 괜찮긴 뭐가 괜찮아.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? 가자. 요즘 시험 공부 많이 열심히 해서 근데 도서관 왜 왔어? 너 오늘 독서실 간다며? 나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쓰러질까봐 걱정돼서 왔지? 징크스다. 그러니까 감사합니다. 누빵이라고. 아, 망했어 망했어.